그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스포츠는 우리의 단순한 스포츠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감동과 영광과 긍지와 단결을 준 우리 스타들에게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상을 주신 신건호 저한테는 코치님이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코치님께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수상도 최우수상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군인이나 경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정말 군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격이 놓아주질 않아서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별걸 다 물어보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인기는 네, 네. 막내가 제일, 구본길 선수가 제일. 아, 구본길 선수? 네. 막내가? 네. 아, 그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인기가 가장 많군요. 장애를 갖게 된 게 한 20년 전입니다. 장애를 잃고 나서 운동이 제 2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운동을 함으로써 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격을 시작하면서 제 멘토가 진종호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휴대폰에 영상으로 진종호 선수의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마음을 놓고 조금 흐트러지거나 그럴 때 그 휴대폰 동영상 속에서 진종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지고 합니다, 지금도. 네. 네, 앞으로 정말 장미란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이렇게 와서 역대 수상자 명단을 봤는데 공로상 수상자분들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이제 평균 연령 나이대가 한 50에서 60대 정도라서 좀 많이 낮추려고 애를 써도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역도 선수들은 늘 훈련을 빠르고 이제 짧고 굵게 끝내는 선수들을 한 15년을 하다가 6박 7일 동안 제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국토 대장정을 했습니다. 네, 첫째 날과 두째 날은 정말 오전에 걷고 오후에 앰뷸런스를 타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했나 하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 같았지만 3일째부터 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뒤에는 다행히 앰뷸런스를 타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모든 선수분들과 지금도 평창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을 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정말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에서만 20개가 있었는데 동메달 하나만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체조를 꼭 정상에 올려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메달을 한번 따고 워드볼을 은퇴해야 되겠다 생각을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개인은 여홍철 선수나 유홍렬 선수나 이규혁 선수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은메달, 동메달만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자 생활 33년, 태릉선수촌에서 33년 지도한 결과 양학선에는 대선수를 만나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52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따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은퇴한 나이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국민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뭐 특별히 있나요? 네? 여기 생각을 했는데요. 비로소 오늘에서야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운동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선수인지 노력하고 포기 안 한다면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안에 꼭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는 이 공을 보면서 미련한 곰마냥 열심히 운동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 곰이란 단어가,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되, 정말 전 죽기로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진 않을 만큼만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굉장하네요. 네. 장모님 새로 들어온 아들입니다. 먼저 착하고 이쁜 딸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싸우기도 하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저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댓글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로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랑까지 얘기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아버님 질투 내시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끝으로 진이한테 프로포즈를 못했는데 프로포즈는 장모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동안 이쁜 딸 잘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해장 여사님. 사실 명예로운 은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만 그걸 저버리고서 다시 한번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선수가 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이고 좋은 성적이 없더라도 다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